지금 떨려. 괜찮아? 여보야, 저 침착해. 병원에 전화했고, 왜? 이것저것 준비할 거 준비하고, 집에 못갈수 있으니까 가방 같은 거다 싸고. 커피 흘렸네? 나한번 닦았는데 그러네. 할거다 하고, 머리는 감고 오시는 게 좋은데, 그 안쪽에까지는 물안 닿는 게 좋으니까 머리만 이렇게 흐르는 물을 감고 오라고 하고, 당장 크게 막 잘못되는 거 없으니까 준비 천천히 하고 오라고 하거든? 지하 1층에서 호출하면 된대. 지금은 11월 10일 오전 4시 20분입니다. 남편은 멘붕이 왔어요. 전 지금 배가 계속 아프거든요. 멘붕오진 않았어. 침착해 나는. 아무렇지 않아. 지금 나는 지금 자고 있는 것처럼 편하네. 굉장히 제가 어젯밤부터 조금 아팠는데 가진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새벽 2시부터 계속 배가 아팠어요. 근데 잠결에 아픈 거라서 자다 깨다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아프지? 했다가 4시 20분에 이제 깨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남편한테 나 아프니까 조금 우선 알고 있어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왈칵 쏟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화장실을 갔는데 양수와 세부에서 핏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준비가 한 개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우선 저는 머리를 감고 올 거고요. 남편은 어느 정도 싸놓은 출산 준비물에 이제 필요한 걸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알았지? 화이팅! 병원에 같이 못 있을 수도 있겠네. 이게 서로 팽이 너무 많네. 지금 준비 중인데 진통 체크했더니 병원 가라고 했거든요. 아, 병원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갈 준비할 것을 권장한대.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은 30초 정도 진통이고 주기는 1분에서 2분? 우선 준비하고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지금 남편은 짐을 다 싸고 짐을 실으러 갔고요. 지금 새벽 5시 15분인데 진통 주기가 저는 30초 진통에 2분에서 2분 30초 간격이에요. 사실 이게 지금 되게 빠른 중인데 원래 5분 정도면 병원에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전화했을 때 우선은 준비할 거다 준비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초산이고 해가지고 우선 지금 준비를 다 했고 병원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픈 정도는 많이 아파요. 처음에는 그냥 좀 찌르르 아파서 자다 깨는 정도였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진통 체크했었어야 되는데. 진통은 지금 또 38초 하고 괜찮아졌는데 저는 그질 입구 쪽이 완전 쪼이고 콕콕 찌르면서 쪼이는 듯한 아픔이고요. 허리도 좀 아프고 네. 어떤 아픔이라고 이거 말을 못하네. 우선은 질 입구 쪽이 쪼이면서 비틀면서 콕콕 찌르면서 아픈 느낌입니다. 남편이 와서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가면 이제 48시간 내로 라디가 태어나요.
양수가 터지고 나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양수 터진 건지 아니면 이슬인 건지 좀... 이슬은 아니에요. 이건 양수예요. 그래? 양수가 터진 거고 원래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안 내려오고 진통이 안 오면 촉진제를 넣어서 아기를 태어나게 해야 된대요. 48시간 이내로. 만약 그게 안 되면 제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진통이 너무 잘 와가지고. 네. 어때요? 어떠냐고요? 네. 설렘이랑 두려움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땀 뻘뻘 옷 다 젖었죠. 다 당황했지. 이게 진통이라고 생각이 들면 가진통이겠거니 하지 말고 병원 가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진통을 잘 참는 편인가 봐요. 저는 그냥 가진통이겠거니 하고 괜찮았던 것들이 그때부터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그냥 자다가 아 아프다 이러고서는 또 그냥 다시 잠들었다가 아 아프다 이러고 잠들었다 이랬거든요. 그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이제 가면 라디를 만나겠지? 떨리지 않아? 운전하게 아빠? 저는 처음에는 막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듯이 긴장됐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파서 짜증나요. 이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모르겠다. 근데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떨린다. 라디가 그냥 좀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만 지금은. 어쨌든 저는 조산을 하는 거니까 다행히 주스를 안전하게 채우긴 했는데 병원 가면 이제 알게 되겠죠? 이제 여보가 침착하게 잘 찍고 부모님한테 연락드리고 해야 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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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분만실로 갑니다. 남편이에요? 이제부터는 남편이 영상을 찍을 거예요. 와 지금 땀이 반짝반짝 나는구나. 지금은 진통이 와가지고 막 부려부려 챙겨가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정신이 없는데 카메라는 켰네요. 왜냐면 카메라 사진 잘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50분.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이상하다 싶어서 이지가 배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저를 깨웠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 가더니 양수가 약간 새는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이 많이 돼. 방금 간호사분이 나오셨잖아요. 이게 큰일. 저 갑자기 긴장돼. 지금 자궁문이 3cm가 열렸대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부모님한테 전화해야 돼가지고. 네, 아버지. 저희 그 진통이 와가지고 지금 병원에 왔거든요. 지금 자궁문이 3cm가 열려서 곧 나올 것 같대요. 아버지는 이제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할 때 그때 오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네, 오늘 나예요. 네. 좀 빠르긴 한데 아기가 좀 작을 수 있긴 한데 괜찮대요. 네, 아버지 다시 또 전화드릴게요. 선희진님 부르죠. 네. 지금 입원을 했고요. 이제 코로나 검사할 건데 네, 지금 결과 3cm 열렸다고 합니다. 소변 검사했고 입원해서 주사 맞고 폐성숙 주사 맞았고 그리고 이제 남편 들어와서 코로나 검사 같이 한대요. 당직 선생님이 그래도 저희 담당 선생님이라서 좀 안심이에요. 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오전 6시 50분이고요. 뭐? 인사드려. 엄마 애 나와라 올게. 아빠 돼서 올게. 엄마 이지한테 한마디 해주라. 여보세요? 어. 어머니 저 잘하고 올게요. 야 너 저거 뭐지? 힘주다가 너무 아프면은 네 어떻게 하지? 엄마 지금 진통 오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어 그 겁먹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면 돼. 알았어 전화할게. 네. 아, 아빠랑 한 번만 더 전화할게. 이제 진통이 허리도 아파요. 응 아빠. 어 걱정하고 있지? 놀랬지? 아빠 놀랬지 괜찮아. 지금 병원 괜찮나? 어 괜찮아 아직까진 참을만해. 어 그래 장하다. 그래서 지금 입원하고 3cm 열렸다 해서
잘 진행될 것 같아. 또 내 원장님도 지금 계시더라고, 당직이라서. 오빠가 계속 전화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엄마 돼서 올게. 할아버지 될 준비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이제 선생님 오셨다. 또 전화할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몸이 엄청 떨려. 혼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파서.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아빠랑 통화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안 울었어. 왜 이 사람 얼굴을 왜 안 웃나 보지 생각했다. 걱정할 거 아니야. 마음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야, 지금 아니면 언제 보여주냐. 부모님이 오실 수 있으면 나도 좀 더 약한 모습 보이겠는데.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진통이 얼마나 할지도 모르고 그 시간에 내가 지금부터 울면은 걱정할 것 같아. 잘하네. 아버지가 잘하네 이랬어. 아버지 말 그대로 잘하네. 맞지? 우선은 무통주사 맞았고. 4cm가 늘렸다? 4cm가 열렸어? 5cm. 4cm 정도 열렸는데 내진으로 좀 더 열어주셔가지고 5cm 정도 열렸고, 그 양막이 터지진 않아서 양손에 그냥 양막이 살짝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런 거고 터지진 않았대. 근데 애기 머리가 만져질 정도로 애기가 내려와 있어서 애기 수월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되게 잘 참으신대. 원래 무통주사 넣기 전까지가 진짜 힘든데 그래서 지금 무통주사 30분 간격으로 들어간다고 했고 지금 무통주사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무통주사 넣고 아로마 마사지도 해주셨어요. 다리랑 그거 팔이랑 배랑 해가지고 했고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 근데 간장은 안 한대. 간장은 원래 2cm 정도 열렸을 때 하는데 난 이미 왔을 때 3cm가 4cm가 열려있고 해가지고 무통주사 넣고 나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안 된대. 그렇고 이제 애기가 내려오면서 변 마려운 느낌이나 그 골반에 애기가 끼면 그건 무통주사로도 안 되는 아픔이래. 그래서 그런 느낌 들면은 호출해달라고 하셨고, 내진은 아파요. 근데 어떻게 아프냐면 저는 기분 나쁘거나 막 그렇게 하거나 막 그런 건 없었는데 치매려운 것처럼 아파요. 누가 방광을 꼬집고 있는 것처럼 아파요. 근데 다들 되게 잘 참는다고 하셨고 애기 잘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 원장님이 오셨어? 아니 아니. 진통 오면은 내 숨을 좀 빨리 마셨다 빨리 쉰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길게 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 하셨고, 지금 무통주사 놓는 동안 진행이 많이 된대. 그냥 누워있으면 돼 이제. 애기 태어나면은 주수가 차서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고 했고, 애기가 더 작아도 신생아재 선생님들이 다 계속 체크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 살만해요 지금은. 이제 좀 쉬어보겠습니다. 아, 무통주사 맞는 거 알려드릴게요. 무통주사도 아프다고 막 하잖아. 척추에다 놓는데 척추를 새우등 자세를 하고 어깨에 힘을 빼래. 난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어깨에 힘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근데 어깨에 힘을 빼고 새우등 자세를 하라고 하는데 배가 안 접히잖아.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셔가지고.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머리로 이해가 안 됐어. 어깨에 힘이 자꾸 들어가는 거 같아. 진통도 오니까. 근데 진통이 와도 그냥 호흡만 하고 계속 어깨에 힘을 빼라고 하셨단 말이야. 근데 국소마취로 마취 주사를 넣고 그 관을 삽입을 했는데 주사가 좀 아팠어. 통주사 들어갈 때는 척추에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을 톡 치면은 엄청 아픈 그런 신경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신경을 건드리는 느낌이었어. 그것보다는 괜찮았어. 그리고 나서 무통주사 들어갈 때는 차가워. 형은 무통을 안 맞았어도 됐겠다. 시끄러워. 원래 그 전이 제일 아프다고 그러잖아. 아까 그러니까
무통을 놓니까 괜찮아지는 거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진짜 좀 참을 수 있으니까. 여보는 소감이 어때요? 그냥 정신 없어. 정신이 없어? 이제 좀 한 시간 덜어도 돼. 다들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쉬다 오겠습니다. 안녕. 그러니까 나 신경 안 쓰이게 여보는 여보가 알아서 잘 챙겨줘. 나 똑같이 치킨하고 맥주 먹어서 괜찮아. 나는 병원에서 잘 나오지만 여보는 여보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데 내 여보까지 신경 쓸 여보 없잖아. 약속? 나 챙겨 먹어. 와, 무통주사 최고다 진짜. 진짜 난 무통 안 들었어. 그래서 걱정하셨단 말이야. 무통 안 들으실 수도 있다고. 근데 이렇게 빨리 듣는 것도 신기해하셨어. 보통 무통주사 맞으면 한 30분 정도 있어야지 효과가 좀 오는데 와도. 그치. 나는 무통주사 맞자마자 한 5분 있다가 아까 진통이 10이었으면 지금 얼마예요? 이러는 거야. 지금은 뭐 1? 이랬어. 이번에 심리적 작용이 엄청 큰 것 같아. 플라시보 효과가. 신기하다. 진통한다. 자, 핸드폰 만지는 여유. 일하는 여유. 호흡 잘해요. 야, 병원 진짜 됐다 벌써. 여보, 나 진통은 1시부터 했어. 근데 12시 전에 낫지 않을까요? 이러셨어. 내려왔다는 거잖아. 응. 지금 여보, 내가 애기 옷 입은 상태에서 봐도 너 응. 내려와 있어. 어. 나 진행 진짜 빠른가 봐. 응. 다리가 이상해. 약간 저릿하다고 했는데 진짜 저릿하고 시원해. 배고파. 마지막 식사를 맛있는 걸 못하고 왔어요. 내가 내려오니까 속이 허허해진 것 같아. 그런가 봐. 오, 맞네. 배고픔을 느낀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다. 근데 안 먹고 오길 잘했어. 안 그랬으면 관장을 못하니까 물 마신 시간도 체크하더라. 그래도 나 좀 잘하는 것 같아. 잘하는 게 아니라 여보가 응. 그냥 잘하는 게 맞겠지. 잘하는 게 맞다. 뭐라고 말할라 했는데? 그냥 무감각해. 그러니까 좀 잘 견디는. 아프긴 아프거든. 근데 아니야, 이 말을 후회할 것 같아.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참을만 해. 이 정도는 들은 게 많아서 그런지 이 정도는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5시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 8시고요. 6cm 열렸대요. 대박 내려왔어. 그래? 아디가 성격이 급한가 봐요. 선생님한테 땡까만 땡까만. 나 간호사님들한테 다 그랬어. 안 아프게 해주세요. 믿어요. 막 이래서 무통주사 넣을 텐데. 다시 누워있겠습니다. 머리를 안 감고 왔어. 여보는 거기 입원실 들어가면 이제 감을 수 있잖아. 얘기 나오려나 봐. 맞아. 이게 진통 더 오게끔 촉진제 넣었대요. 혹시? 옥시토신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진통할 때 너무너무 아파. 근데 이걸 더 아파야 되는데.
하면 잘한대. 지금 엄청 흡협하셨어요. 양수를 터뜨리셨어요. 아기 빨리 나올 것 같아. 자궁고는 조금 덜 열렸는데 아기가 많이 내려와서 힘주기 몇 번 하면 나올 정도라고 그랬어요. 5분 있다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속도가 빠른 것 같아. 아기가 하늘을 보고 있어서 똥꼬를 보게끔 돌려야 된대. 이렇게 누워있으면 돌아갈 수도 있고. 저는 또 열심히 힘을 내보겠습니다. 할만해요 아직. 이뻐라. 고생했어. 아빠도 목소리 칭칭하셨어. 고생했으라도. 왜 끄고 싶다. 왜? 자꾸만 눈물이나. 이가 나왔는데. 뭐가 미안해?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잘 나왔는데 뭐가 미안해? 애기가 왜 잘생겼지? 태어나는데 얼굴 쭈글쭈글하고 못생겼던데. 응. 엄마 생겼어 하나도. 맞지. 애기 낳았어요. 응. 애기 낳았어요. 잘 낳았습니다. 번거로는 며칠이야? 11월 10일 날짜도 기가 막히네. 11월 19시 16분. 9시 16분? 응. 팔다리 다 붙어있고 발가락 다 손톱 다 붙어있고 안 좋은데 아무 데도 없어. 배틀 자를 때 느낌이 어땠어? 안 잘려 처음에. 아, 그래? 그래서 안 잘려서 이렇게 해서 안 그냥 찝힌 거야. 그래서 사각 들렸어. 그 열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꼬맸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원래 좀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아기가 나오면서 회원들 살짝 분들 살짝 찢어졌대. 그래서 나도 열상 그 주사도 맞아 나 신청했어. 괜찮아. 배가 쏙 들어갔어? 배 그대로요? 좀 들어간 정도가 아니야. 없어. 그래?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대. 그래서 지금 몸이 좀 많이 떨릴 수 있다고 하셨어. 힘을 너무 많이 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떨려. 잘했어. 고생했어. 봤지? 어땠냐고? 계속 좋았지. 안 울었어요? 아니 이게 울음을 계속 참게 되더라. 왜냐면 애기의 소식을 듣고 애기가 어떤지 듣고 내가 따라가서 뭘 해야 되고 하니까 울고 있을 정신이 없었어. 울지 말아야지, 웃음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참았어. 너무 괜찮다고 애기 딱 나오고
아기가 울다가 내 냄새 딱 맡게 해주니까 아기가 같이 울었어. 그래서 신기했어. 귀엽지? 아이고 예뻐. 아이고 예뻐. 신기하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창피해. 밖에다 너무 많이 울면 안 돼. 울고 귀엽겠다. 애기 울고 있었는데 나한테 안기자마자 울음 멈췄어. 진짜? 응. 엄마 아빠 안아볼까 봐. 고생했어. 아빠도 목소리 지내. 그래서 내가 고생했어. 말 시키는 거야. 내가 울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나 말하고 울잖아. 전화하실까요? 아기 낳았어요. 아, 봤어. 건강하지? 건강하대. 미도 괜찮고? 나도 괜찮아. 근데 자꾸 눈물이 나. 그래도 아기도 건강하고 나도 너무 힘들지 않게 낳았어. 그래, 야, 꿈만 왔다는데. 그치, 난 힘 되게 잘 줬어. 그래, 축하해. 고마워, 아빠, 보고 싶어. 내가 오늘 눈물 나는데. 맞아, 여기서 2박 3일 있다가 나갈 때 꼭 와야 돼. 당연하지. 고마워, 아빠. 근데 내가 있잖아. 돈이 없어갖고 100만원 넣어놨어. 라디 축하한다고. 고마워. 아빠도, 잘했어. 아빠도 새벽에 깨서 놀랬을 텐데. 아니야 축하해. 고마워 아빠. 또 전화할게. 잘한다. 고마워 아빠. 사랑해. 간절하게 수고하고. 네 아버지. 오늘 왜 안 멈추지? 네, 어머니. 아유, 울지 마. 감사합니다. 이쁜 애기 생겼는데 왜 울어? 울지 마. 우는 소리가 우렁차더라. 네, 건강하대요. 선생님, 애기 컨디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대. 그래, 네. 동글동글한 게 잘 맞네, 이쁜 애 입술도. 네, 어머니, 주말에 애기 보러 오세요. 그래, 고생했어. 울지 마.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가 고생했어. 울지 마. 예쁜 애기 생겼는데 왜 울어? 내가 더 잘할게요. 아유, 뭘 잘해. 내가 처음이라 잘 못하지.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신나서 주말에 올라오세요. 그래, 울지 마. 몸 조리 잘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고마워. 네. 전화할게, 엄마. 네, 전화 드릴게요. 그래. 이 자꾸 눈물이 나. 눈 띵띵 붓겠다. 너무 감사하고 아빠도 고맙겠어. 여보 왜 지금 울어요? 그냥 아빠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빠도 나 낳고 되게 좋아해. 신세도 그냥 말 안 한다 했잖아. 아빠가 좀 보고 싶게. 보고 계실 거예요. 엄청 기뻐하시면서 친구들이랑 술 드시겠다. 맞지? 그랬으면 좋겠네.
silent night. I only have one wish for the shooting star. Holy night, send me someone to love so I can hold their hand while we're ice skating round the trees in Central Park. Kiss them under the mistletoe. Oh, I want a Christmas kind of spark. Santa Claus, do you know Cupid? Send his arrow straight to my heart. I want to fall in love this Christmas. Santa, that would be the greatest gift of all. Turtle doves and all my favorite things come and sets up too. So does love. Send me someone I can talk to. We'll share stories of our childhood memories of Christmas past. Chestnuts on an open fire and another log to make it last. We'll build Frosty the Snowman and dance along with the Christmas band, and then we'll